진짜 감히 까마득히 쳐다도 못 보는 선배님이신데. 아, 아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조합은요 국장님만이 가능하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오실까 안 오실까 우리 선배님. 네. 그 수른 씨한테 그래서 내가 수른 씨한테 카톡 보낼 때 김복규 씨 나오는데 오시겠어요 이렇게는. 너무 건강이시죠? 너무 감사하죠. 네. 아, 이 조합은 아유, 우리 국장님만이 감사해요. 가능한. 네. 아, 왜냐면 또 네. 이 가수들이 사실 네. 은근히 네. 이 라인업이 네. 오늘 그럼... 어떤 분이 나오나 이걸 신경 쓰는 거 같아요. 당연히 신경 써요. 신경 써서.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련 씨가 네. 오신다 그래서, 이야, 네. 주부가요. 네. 거기에. 그 노래 네. 뭐 상이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 그래도 그렇죠. 검증을 네. 받았다는 검증을 받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아 네. 오늘 이 무대가 네. 이게 서로 이게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오늘의 네, 이 무대를 네, 꾸려 네. 나가는 게 그럼요. 그럼요. 어, 그랬을 네. 때 어, 너무 저 땡큐했습니다. 아,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수련 씨 노래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무슨 노래 할까요? 너무 조용히 네. 앉아 계시니까 네. 제가 사실은 우리 국장님의 보낼살을 한번 불러볼까 했는데 네. 우리 선배님이 네. 하신대요. 그래서 아, 우리 선배님 노래를 네. 하려고요. 아, 피할 수 없는 이별이라는 아, 곡인데 저 굉장히 좋아해요. 아닌데. 너무 좋아하는 키가 곡인데. 너무 높아요. 키를 낮춰야 될 거예요. 네, 제가 원래 키가 작기 때문에 아, 노래로는 좀 높은 걸로 한번 해보려고. 이별. 이거는 함부로 감히 도전하기 힘든 네, 노래입니다. 도전입니다. 도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우리 송태영 선배님 노래입니다. 가져가세요. 그 눈빛도 가져가세요.
피할 수 없는 이별. 아, 이 노래 불러오니까 어때요? 아, 이 노래 너무 좋고 이 네.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아, 가사가 지금 보니까 촉촉해지는 네. 노래예요. 우리 송태형님 그 노래잖아요. 네. 네.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봤는데 와, 가사 좋죠. 가사 좋네. 멜로디랑 이거 작사 작곡? 예, 네, 작사 작곡. 네. 그, 실력 있는 가수예요. 이번에 저 12월 달에 1월 내내 1월 달에 또 송경 씨 작곡한 무릎없이 가는 길 아, 네. 작곡을 했어요. 노래 괜찮습니다. 저. 어떤 노래요? 무릎없이 가는 길. 무릎? 제목이 무릎 어문 없이. 무릎 없이. 아, 무릎 없이. 네. 사투름표 없이 가는 무릎. 그러니까 국장님 무릎표까지 들어가지 그랬어요. 아니 무릎표 들어가면 그 무릎 그 작사 제가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무릎 없이 가는. 아 우리 또 고국장님도 완전 이제 작사가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작곡은 이제. 작곡은 대행이하고. 노래는 84년대 MBC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 네. 박민환 씨가 동상 수상자. 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송태영 씨 알 거 아니야. 준비 중이라 가지고. 아 그래요. 다음에 한번. 네네.